3월 14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화이트데이로만 알고 계세요? 사실은 더 글로벌한 기념일이에요. 바로 파이데이인데요. 파이? 먹는 파이? 네, 동그랗게 생긴 파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원줄 파이인데요. 원줄은 원의 둘레와 원 지름의 비율이잖아요. 원줄 파이를 기념하는 날을 3.14 숫자와 똑같이 표시할 수 있는 날짜로 지정한 거죠. 파이데이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는 198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어요. 파이 근사값에 맞춰 3월 14일 1시 59분 26초에 3분 14초간 수학의 발전을 위해 묵상하기도 하고요. 파이와 발음이 같은 파이나 PI가 들어간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파이값을 암기하죠. 심지어 파이값을 잘 외우기 위한 노래도 있다는 거. 1415159 This is pi followed by 9793238462643383. 미국에서는 3월 14일을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파이데이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공대생들의 로망인 미국 MIT에선 합격자 발표를 3월 14일에 한대요. 파이값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끝이 없는 거죠. 하지만 파이값을 구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이집트를 거쳐 5세기 중국의 수학자 조충지는 파이를 113분의 355로 계산해 소수 6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했고요. 16세기 독일의 수학자 루돌프 판 쾰러는 소수 35자리까지 파이값을 구했어요. 2009년엔 일본의 츠쿠바대학 연구팀이 29시간 동안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소수 2조 5천억짜리까지, 2016년엔 105일 동안 컴퓨터를 돌려서 소수 22조 5천억짜리까지 파이값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끝이 없는 파이값을 도대체 왜 구하려고 할까요? 사실 파이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타이어, 크래커, 피자, 탁자처럼 수많은 원형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모든 원이 3.14라는 숫자로 통일된다는 상징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무엇보다 파이를 더 정확하고 빨리 계산하는 건 컴퓨터 성능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네요. 파이는 디자이너들에게도 영감을 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화가가 그린 상상 속 파이 자전거가 완제품으로 제작됐거든요. 상상화 속 자전거의 비율을 실제 산업 표준에 맞는 구조로 계산해 도면을 그리고 프레임도 만들어서 탄소 섬유로 된 파이 자전거가 탄생했죠. 3월 14일 파이데이에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만드는 기술과 문화는 어디까지 날개가 펼쳐질까요? 끝없는 파이값처럼 말이죠.